머리로 떨어지는 유충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 흰불나방이란 해충인데 지난해 도내 일부 지역에선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불편 민원이 발생할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이상기온 등 기후 변화로 전국적으로 더 빨리, 더 많이 발생하는 추세인데요. 나무에 주사를 놔서 피해를 막는 선제적인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가로수가 줄지어서 있는 전주 시내. 작업자들이 나무 밑동마다 작은 구멍을 냅니다. 입구가 뾰족한 약물통을 꽂고 고무 망치로 때려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나무들이 병해충에 시달리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놓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수목에 수관주사를 주사해서 여름에 발생할 수 있는 흰불나방의 확산을 미리 방제를 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달부터 선제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나무에 주사를 놓게 된 대표적인 원인, 바로 미국 흰불나방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주시 완산구에 접수된 미국 흰불나방 관련 민원 건수만 310여 건에 달합니다. 가로수와 공원 곳곳에서 미국 흰불나방 유충이 발견됐는데 아파트 내부까지 침투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간주사는 말 그대로 나무 줄기에 주사 형태로 약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공기 중에 흩날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재를 살포하는 방법은 미국 흰불나방이 아닌 다른 생물 집단에 영향을 끼치거나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산림청이 65년 만에 산림해충 발생예보 경계 단계를 발령할 정도로 해충이 창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3년 전쯤부터 유충이 돌발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살충 효과가 어린 유충일 때는 80, 90 정도까지는 되는데 노령만 되더라도 70에서 60으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방제 적기에 약제를 사용한다면 그나마 밀도를 빠르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전주시는 수간주사 성분이 서울시가 꿀벌에 유해하다며 금지시킨 네오니코티노이드계는 아니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